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아, 내가 맘먹으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아, 무조건이라는 말이 없어지거든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상상 속의 그 사람인 거고 현실의 나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낳고 시중에 나오는 다이어트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이 다 해봤어요. 근데 다들 요요가 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3월 달에 한 번 한 달 쉬었었고 지금 8월에 쉬고 있거든요. 근데 요요 없어요. 전달에 방송하신 분 그분이 사실 되게 그렇게 헤비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지방 빼고 복근 만들고 이래서 1등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체중이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본인의 몸을 이제 거울 다 벗고 봤을 때 제 몸이 괜찮냐 안 괜찮냐는 이제 본인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씬하고 남들이 봤을 땐 날씬하다라고 느껴져도 자신한테 만족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의 욕구는 다 있어요. 여자들이라면 코로나가 되게 길면서 몸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좀 좋게 하려고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차곡차곡 모아둔 체지방이 인바디 기계에 올라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술을 또 좋아해서 여름에 맥주를 좀 먹어줘야 되는데 먹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이걸 하느냐고 이제 못 먹으니까 옆에서도 이제 애들이 막 뭐 치킨 같은 거 먹으면서도 아 괜찮아 엄마 그냥 하나로 먹어도 돼 하나 먹어 막 이러고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아 그냥 엄마 안 먹어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이게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그게 먹고 싶은지 앱을 정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진 올리면서 이거 보고 나서 아, 아침은 무조건 유밀 먹어야겠다, 저녁은 무조건 유밀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다른 걸 먹게 되더라도 아 이건 먹으면 안 되겠구나, 남는 거는 전부 다 지방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만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몸을 만들려면 닭가슴살 챙겨 먹어야 되고 또 야채 챙겨 먹어야 되고 하는데 얘는 그냥 이것만 하나만 먹어도 정말 가득하잖아요, 영양소가. 그러니까 다른 거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했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편하고 맛있고. 혼자 하니까 책임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안 빠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 이 그룹전 때문에 사실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의지를 다부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비즈니스 한다고 밥을 안 해요. 신랑이 해주는데 다이어트 식단이 계속 올라오길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밀 아침 저녁을 먹고 운동도 사실 제가 아침잠이 많은데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거든요. 사실 끌려가듯이 했는데 끌려가도 2주 끌려가니까요 눈이 떠져요. 제 의지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더라고요. 집 앞에 슈퍼 나갈 때도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슈퍼 나갈 정도로 되게 걷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웬만하면 차 두고 다니려고 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제일 많이 걸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개인 PT 일주일에 두 번 하고요. 아침 10시에 GX, 저녁에는 수변 있어요. 8,000보 정도 되는데 거기 한 바퀴 정도 돌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등산 한 2시간? 점심 때 헬스장 한 2시간? 그리고 집에서 뭐 동영상이랑 홈트랑 하루 한 5시간, 6시간 한 것 같아요. 자거나 뭔가를 하지 않을 때는 항상 계속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운동을 1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고 살았는데 처음엔 7,000보 걷다가 7,000보는 누구나 다 걸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빼려면 난 만보 걸어야지 했더니 인스타에 올리시는 거 보니까 다들 만보를 걷고 계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럼 난 2만보 걸어야지 해서 2만보를 쭉 걸었더니 놀라운 게 배가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만보 걷는 거에 적응이 되니까 체지방이 줄지 않더라고요. 10kg 이상 빠지고 나니까 나도 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조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천천히 뛰는 법을 몰랐어요. 팀장님이 없었으면 뛸 생각은 아예 마음도 안 먹었을 거예요. 1시간까지는 좀 힘들어도 30분은 뛸 수 있어요. 네. 걸으면은 건강한 돼지가 되고 뛰어야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침에 거의 한 8km에서 10km 정도 뛰고 저녁에는 한 4km에서 많게는 7km까지 해서 하루에 한 20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했었습니다. 적으면 한 1200에서 1400 정도. 체지방에 감량하고 나서 정체기가 있잖아요. 같은 운동이더라도 조금 더 세게 강하게 하면서 3주차에는 이제 달리기나 이런 게 리셋하는 중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산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너나 없이 집 가까이에 있는 산을 찾아내고 함께 운동하면서 했는데 햇빛이 비치더라도 좀 산속은 그래도 그늘지고 좋잖아요. 그래서 훨씬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28일 동안 계속 통하고 안 되는 사람의 이유를 저희가 같이 고민해줬고 그대 방법을 찾아줬거든요. 체중 줄인다고 오히려 새끼를 안 먹으신 분이 있어요. 뉴미를 줄인다거나 대화가 더 안 좋게 나왔고요. 뉴미를 3스푼 이상 먹고 프로틴을 챙겨 드시면서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신 분, 특히 우리 인바디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근력 느는 운동을 더 올려드려서 그걸 해드렸더니 그거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운동 진짜 힘들었죠. 태어나서 이렇게 운동해 본 적이 없어서 보통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 참여하면 걷는 것만도 7,000보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지방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인 게 뛰는 거라는 거죠. 그 더위에도 계속 뛰었어요. 뛰면서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뛰다 보면 이제 어디 아픈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통을 즐기십시오. 30분 이상 이제 뛰면 정말 지쳐서 딱 쉬고 싶을 때 진짜 한 걸음만 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부터 체지방 탄다고. 안 그러면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네. 가장 좋았던 거는 제 옷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겁니다. 반팔 티, 반바지를 주로 입고 다니고요. 운동복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러다가 이제 조금 제가 꾸미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보시고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특히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딸은 원체 말랐었는데 자기도 나이 들면 엄마처럼 이렇게 뚱뚱해지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엄마가 다시 날씬해지고 자기랑 비슷해진 걸 보더니 아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라면서 자신감을 좀 주더라고요. 제 인생이 바뀌었죠. 셋째를 임신을 했고 몸도 되찾았고 디스크도 많이 좋아지고 하나로 인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남편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다이어트 열심히 했다고 주는 포상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결혼 준비하면서부터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와이프랑 뭔가를 계속 같이 하고 싶어 스타일이 좀 안 맞았어요. 운동하는 스타일이. 저는 약간 스파르타식이고 보드를 타러 가도 저는 슬로프를 올라가는 리프트에서 쉬어야 되는 타입인데 와이프는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놀고 막 이렇게 쉬면서 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게 좀 달랐는데 이번에는 다른 파트너분들이랑 같이 등산도 다니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제가 여름휴가 다녀왔거든요. 마음껏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변화가 없었고 한 5일 정도 신나게 놀고 왔는데 뺀 상태로 와 있어서 다음 단계 가기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몸이 가뿐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끝나면 나 떡볶이 먹고 김말이 먹고 라면 먹어야지 막 이랬는데 정말 끝나고 났는데 별로 그렇게 안 당기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아 이게 체질 개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이가 들면서는 나이살이다, 갱년기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살이 절대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보니까 유산화는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요. 50대, 60대에도 물론 날씬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드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전 2021년 이 올 여름은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로 부스터질렀어요. 진짜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신다면 유산화 다이어트가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고민하지 말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산화 다이어트가 정말 최고죠.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유산화 제품 정말 좋다는 걸 안 느낄 수가 없었죠. 어떤 제품도 이런 효과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쉬운 길이 없을까요?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만들 피해서 가는 거고 쉬운 길로 가면 다시 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말 불가능은 없어요. 도전하지 않았을 뿐이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전만 하시면 돼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